사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ab를 구하라 라는 거니까 뭐 이런 걸 하면 fx가 요거죠.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f'x가 f 더블 프라임 x의 x 플러스 3을 곱한 것과 같다. 계속 비교할 수 있는 폼이기 때문에 fx가 얘라면 오늘은 자동이네요. x 4제곱 플러스 ax 3제곱 플러스 bx 제곱 더하기 cx 하기 이렇게 두고 f'x가 4x 3제곱 플러스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f 더블 프라임 x는 12x 제곱 플러스 6ax 더하기 2b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 주는 겁니다. 계산하는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3배, 요거 3배 하는 거죠. 그냥 요거 3배 하시면 됩니다. 12x 3제곱 플러스 9ax 제곱 더하기 6bx 더하기 3c랑 같대요. 여기에 x 플러스 더블 프라임 x에 x 플러스 3을 곱하는 거니까 3. 얘랑 얘랑 곱하면 12x 3제곱이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36x 제곱 있고 얘랑 얘랑 곱하면 더하기 6ax 제곱이 되죠. 그래서 6a 플러스 36x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1차항 봐야 되겠죠? 1차항 보시면 얘는 이제 뭐 끝났고요. 1차항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얘랑 얘랑 18ax 그 다음에 2bx 18ax 2bx 이렇게 나오고 상수항은 이렇게 곱하는 3b다.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I'm so sorry. 그래서 A와 B와 C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는 폼이 되는데 잠시만요. 자, 9A가 9A가 이렇게 되고 9A가 얘가 됩니다. 3A가 36, A는 12. 그 다음 6B가 요렇게 6B가 요렇게 됩니다. 6B가 18A 플러스 2B니까 18A 플러스 2B 오케이. 그럼 4B가 18A가 되네. 2B가 9A, A가 10이니까 1은 1, 1, 6에 12, 9, 4, 6, 9, 6, 9, 6에 54, B는 54가 되네요. 계산하는 겁니다. B는 54. C도 구할 수 있네요. 3C가 3B와 같다. BC 같으니까 C도 3C가 3... 이게 6B가 되나? 아, 이게 6B네, 6B. 미쳤나봐. 6B다, 여기. 3C가 6B니까 C는 2B 같네. C는 108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fx가 다 잡히는 거죠. 문제에서는 b분의 a니까 12분의 b분의 54분의 12 6이 12 6 54 뭐 9분의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fx를 좀 적어놓을까. fx가 x 4제곱 플러스 12x 3제곱 플러스 54x 제곱 더하기 108x 더하기 d는 아직 모릅니다. 자, 그럴 때 2-2번 그대로 갈까요? fx에 대해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3분의 f3 빼기 f0이 f 프라임 알파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너희가 하시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이거 먼저 계산해야 돼. F3은 계산 다 할 수 있습니다. 3을 넣어보면 3의 4제곱 12의 3의 3제곱 54의 3의 제곱 플러스 108 곱하기 3 이거 진짜 합니다. 플러스 D에서 F0은 D입니다. 둘이 빼시면 날라가고요. 계산 쭉 하셔야 됩니다. 그걸 3으로 나누면 요 값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소인수 분해까지 하시면 했다 칠게요. 요게 15 곱하기 3의 3승입니다. 요게 15 곱하기 3의 3승 나옵니다. 소인수 분해까지 하면 요렇게 잡힙니다. 요거 f 프라임 알파가 어떻게 되는가 계산하셔야 되겠죠. f 프라임 알파는 요게 4x 3제곱 플러스 36x 제곱 플러스 108x 플러스 108 이렇게 됩니다.
요거 요거니까 요거 4로 묶으면 4배에 x 세제곱 플러스 4936 9x 제곱 플러스 4로 묶으면 아 4로 묶어놨는데 27x 더하기 2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승이 있기 때문에 요 같다라는 걸 이용하려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요거 자15 곱하기 3의 3승은 4배에 요게 뭐가 되노? 알파라면 요게 x3제곱이고 요거 3 곱하기 3의 x제곱이고요. 요거 3 곱하기 3의 제곱 x고 이게 3의 3제곱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아는 애들은 이게 x 플러스 3의 3제곱 딱 잡힙니다. 이게 f' 알파입니다. 이게 알파가 되겠죠. 이거는 자 이걸 못 보면 이걸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갖다 놓고 풀리지 않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전개를 해봤을 때 구조가 어떻게 잡히는지를 봤는데 이게 3승 구조고 이렇게 날그러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의 생각을 해서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잡아냈는 게 f'x가 4배의 x 플러스 3의 3승이다. 요거는 잡아냈죠. 얘가 쓰입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3은 4분의 15의 3의 3승 이렇게 잡히고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3이라는 게 알파 플러스 3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가? 4제곱근 4분의 15에 3 곱하기 3 이렇게 갈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나가죠. 요게 알파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답입니다. 이렇게 잡히는 거고 여기서 하나 찾아낸 정보가 f'입니다. 그러면 f'x는 4배의 x 플러스 3의 3승이고 fx는 그러면 요 적분하는 거니까 아 이거였구나. 3의 4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 C. 역시 모릅니다. 요걸 지금 모릅니다. 아까 D 몰랐잖아, D. 상수 하나 모르는 거죠, 지금. D는 아니고, 얘는. 자, 2의 3번을 통해서, 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있는 그대로 좀 풀어주시고, 난이도가 사실은 생각보다는 쉬운데 생각보다는 어렵죠. 자, 이랬습니다. 인테그랄, 마사부터 마이까지, 사인에 2분의 X 플러스 3. 코사인의 2분의 x 플러스 3 전체의 제곱에 fx의 dx를 0일 때 이런 거 하나 줬죠. f 마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견적을 내보면 1, 2번을 풀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fx에 대해서 상수한계를 몰라요. 상수한계를 모릅니다. 이 적분을 통해서 요거를 해결한 다음에 그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어라 라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이걸 하실 때 여러분들 문에 보이다시피 요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면 2분의 x 플러스 3을 t로 치환할게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여기 마사를 넣겠죠. 마사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그 다음에 여기 마이를 넣으면 2분의 1까지 사인의 t 마이너스 코사인의 t의 제곱에 곱하기 fx가 여기 넣어야 되죠. 그러면 x는 2t 빼기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f의 2t 빼기 3에 dx는 2의 dt입니다. 그래서 두 배의 dt를 계산했다면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칭 구간인 것까지 나왔네요. 시원하게 계산합시다. 요게 1 마이너스 두 배의 sin t cos t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1 마이너스 sin의 2t로 쓰죠.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두 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1 빼기 사인에 2t 붙이고 곱하기 f의 2t 빼기 3 자 앞에서 fx가 x 플러스 3의 4제곱 플러스 2니까 여기에 2t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날라가고 16t 4제곱 되죠. 그 다음 플러스 2가 딱 붙습니다. 이렇게 dt가 잡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게 0이다 라는 거니까 계산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에 두 배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1하고 1을 곱하면 1 곱하기 16t 4제곱 플러스 c의 dt 마이너스 두 배에 떼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사인의 2t의 dt가 0이다 이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도 힘든 일인 거 압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함수죠. 이게 무슨 함수고? 우함수죠.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입니다. 얘가 0이 돼버리죠. 요 계산하면 C가 나오겠네요. 요것도 0 쓰고 4 쓰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자 P입니다. C를 계산했다 치게 C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따라서 요거 fx가 x 플러스 3의 4제곱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마무리를 하세요. 라는, 갑니다. 뭐, 전형적인, 그냥, 논술 문제 계산하는 능력들을 조금 보는 것 같아요.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계산합시다. 복습하세요.